김진경 본부장이 생각하는 오늘 시장을 관통하는 한마디의 키워드 어떤 내용일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오늘 김진경 본부장의 키워드는 놓치지 않을 거예요 라는 이 키워드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 키워드 맞나요? 김희애 씨가 이야기하는 놓치지 않을 거예요. 뭘 놓치고 싶지 않으세요, 본부장님? 네, 키워드에서 아마 힌트가 다 나온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저는 오늘 이제 화장품주를 말씀을 드리려고 화장품. 하는데요. 네. 화장품주가 이제 시장이 올해 경우는 더욱더 확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의미로 이 확대가 되는 시장 속에서 놓치지 말자라는 의미도 제가 한번 좀 지어봤고요. 최근에 뭐 패션이라든지 유통이라든지 여러 이제 제약회사에서도 바로 이종 산업으로 화장품 시장에 이제 진출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화장품 브랜드가 더욱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이 뷰티 산업에 대해서 이제 사업 자체가 확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인체 적용 시험에 대한 시장도 성장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소비자들의 어떤 트렌드를 살펴보면은 계속적으로 니즈가 다변화가 되고 있고요. 또 신제품에 대한 유행이 짧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다양한 제품들도 확대가 될 것이고 또 그만큼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올해 경우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 계속적으로 긍정적으로 변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 1차적으로 중국의 위드 코로나 전환이 이제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국내의 경우는 바로 일상생활 속에서 실내 마스크도 해제가 되었죠. 그리고 날씨가 변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더 외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올해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세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전체적으로 이 화장품 시장 확대를 대비해서 바로 뷰티 기업들이 계속 신제품 출시가 더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유행과 그리고 트렌드가 워낙에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화장품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바로 해외여행도 앞으로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은 이 그동안에 많이 좀 죽어 있었던 바로 면세 채널이 오히려 회복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새롭게 채널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발영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화장품 시장 앞으로는 좀 더 긍정적으로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놓치지 않을 거예요라는 키워드로 화장품 관련 종목을 우리가 좀 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자, 관련해서 종목들도 체크를 해볼까요? 본부장님은 어떤 종목 좀 보고 계십니까? 네, 전 오늘 관련 종목 PNK 피부 임상 연구센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회사가 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바로 인체 적용 시험을 담당한 국내 1위의 피부 임상 전문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2012년경에 이 화장품 법이 이제 전면적으로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어떤 제품의 효과라든지 또 효능에 대해서 구체적인 과학적 어떤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관련 시장 자체가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그리고 이제 소비 패턴이라든지 뭐 환경 변화 또 유통 채널 자체가 변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인체 적용 시험을 포함을 해서 이 화장품 평가 서비스 시장은 더욱더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난 2017년도에는 이 동물 실험을 동물 실험을 이제 실시했던 화장품들에 대해서 판매 금지 법안이 또 도입이 된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좀 여러 가지 화장품법에 대해서 개정이 이루어지다 보니까는 앞으로도 이 화장품에 대한 임상 시험에 대한 중요성은 더더욱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존에 얼굴에만 바르는 이제 화장품이 아니라 이 화장품에 대한 범위가 뭐 연모제라든지 제모제라든지 탈모 방지제까지 확장이 되면서 앞으로 인체 적용 시험에 대한 이런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더욱더 증가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바로 뭐 비대면 문화라든지 또 언택트에 대한 소비가 확산이 되는 모습도 보였었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좀 온라인 상으로 구매를 하게 된다면은 이 제품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테스트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제품에 대한 효능을 더욱더 정확하고 자세하게 정리한 이 상태 페이지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품에 대해서도 더 객관적이고 뭔가 과학적인 근거가 될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 가장 중요하게 된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면을 봤을 때는 이 회사가 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앞으로 화장품 시장이 성장하면 할 수밖에 한다면 오히려 이 회사가 하는 사업들이 더욱 주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올해 초에는 새롭게 빅데이터 분야로도 사업을 확장하는 모습 보였는데 이 보유를 하고 있는 빅데이터들을 바로 화장품 업체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마케팅 컴퍼니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신사업에 대해서도
대해서도 충분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바로 해외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중국 상하이라든지 이 현재 법인 설립도 검토 중에 있다라고 하는데요. 바로 중국에서도 이제부터는 국내 화장품법과 유사한 어떤 화장품 감독 관리 조례가 발효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앞으로 해외 시장에 대해서도 충분한 성장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일본 흐름 보시면 이제 막 21선을 돌파를 하려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워낙 바닥권에서 반등을 그려 나가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바로 21선을 돌파하면서 오히려 이 위에서 자리를 잡고 추세를 만들게 된다면 지금은 충분히 바닥 가격이다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오히려 지금부터 오히려 바닥을 잡고 안정적으로 우상의 흐름을 좀 이어지게 된다면 조금은 안정적인 추세 매매로 대응할 수 있는 종목이라는 점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PNK 임상연구센터를 김진경 본부장님은 꼽아주셨습니다. 단순히 뭐 화장품을 많이 파는 회사들도 있겠지만 뭐 과학적 데이터라든지 이런 임상연구 관련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쪽으로도 앞으로 좀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포인트 짚어주셨네요. 자, 그렇다면 김민수 대표님은 어떤 종목, 이 저희 키워드 놓치고 싶지 않다라는 것들, 뭐 놓치고 싶지 않으세요? 어떤 종목, 김민수 대표님은? 네, 지난번에 저희가 화장품 이슈를 다뤘을 때 그때 놓치지 않았던 종목이 CNC 인터내셔널입니다. 네. 네, 이번에도 놓치지 않겠습니다. 또 가져오셨나요? 네, 뭐 반복은 아니고요. 네. 그렇게 좋으니까, 네, 그렇게 좋으니까 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 좋습니다. 네, 최근에 오늘 또 신고가를 돌파를 했나요? 그쵸. 그래서 여전히 색조 쪽은 관심이 높다란 쪽인데, 그래서 또 요즘에 또 이제 외국인 관광객들 많죠. 네, 그래서 많더라고요. 예, 명동 근처에 뭐 일 있어서 잠깐 가서 그 올리브영에 가서 봤더니 어떤 쪽을 많이 찾으시나 봤더니 제가 무슨 점원인 줄 아시더라고요. 네, 아니지만 봤더니 색조 쪽에 관심이 많은 것 같고 거기서 보니까 1, 2, 3위가 봤었을 때 1위가 클리오 제품입니다. 2위는 잘 모르는 쪽이고요. 3위가 1, 3위가 다 클리오 제품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 색조에 관심이 많구나라는 쪽도 발견이 됐고요. 그를 또 납품하는 회사 당연히 또 실적이 좋아져야겠죠. 그래서 CNC 인터내셔널 당연히 색조 화장품 쪽에 들어가는 ODM 쪽으로 들어간다라고 했었을 때 이에 따른 수익 기대감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말씀드렸던 토털 서비스 브랜드만 갖추게 되면 쭉 하고 다 납품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영역이 되게 넓을 것 같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게다가 또 아직까지는 중국 단체 관광객들 유입이 안 돼 있는데 관단체 관광객까지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레벨업을 더할 수 있는 섹터는 어떻게 보면 화장품이 아니겠느냐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올해도 한 27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올 걸로 보는데 살짝 더 좀 업사이드를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아마 최근에 이어지고 있는 추세 단기 조정은 계속 나올 거로 보여지는데 아마 추세 흐름들은 계속 강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CNC 인터내셔널을 김민수 대표님은 한 번 더 강조해 주시면서 좋은 종목이니까 더 체크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김진경 본부장님께 뭐 말씀 두 분 다 일단 뭐 CNC 인터내셔널이나 PNK 임상연구센터 이렇게 조금 어떻게 중소형 종목들을 좀 소개를 해 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 하시는 게 화장품 대형주는 그러면은 아무래도 조금 소외될 것인가? 아무래도 시장 전체 분위기가 코스닥이라든지 중소형 쪽으로 돌고 있으니까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 같은 것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대형 화장품주보다도 저는 중소 화장품주에 대해서 네. 좀 더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직접적으로 뭔가 화장품을 판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뭐 ODM이라든지 이렇게 어떤 임상 연구와 관련된 사업들이 이 화장품을 판매가 증가하고 또 그만큼 수요가 증가된다면 그 시장 자체가 저절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잠재적인 성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좀 사업들을 이제 영위를 하고 있는 이 중소 화장품에 더욱더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 들고 있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화장품주들 흐름 봤을 때는 특히나 대형 화장품주의 경우는 좀 움직임이 무거운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가볍게 움직여지고 오히려 좀 이렇게 새롭게 추세를 만들어가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바로 중소 화장품에 대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좀 대형 화장품주보다도 중소 화장품주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